네, 안녕하세요. 정보보안 전문가 되기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현재 보안 프로젝트에서 부대표로 있는 서준석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뭐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정보보안 전문가랑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화두를 던진 다음 직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보안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 혹은 취직을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회사들이 있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회사들, 그러한 직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사실 제가 만드는 목적은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 4년제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나는 그냥 정보보안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딱히 그렇게 하는 건 없었어요. 그냥 학부 내내 이제 컴퓨터는 열심히 했는데, 어떤 보안이라는 거를 화두를 가지고 그 보안의 기술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이제 후회는 없습니다. 네,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거를 채웠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안이란 관련된 기술을 하기 시작한 게한 3학년 때부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빠른 게 아니었죠. 이제 일반적으로 빨리 시작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고, 어떤 리소스도 없었고, 물어볼 곳은 많았겠지만, 제 주변에 어떤 뭔가 그런 질문을 해소할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불과가 아니죠. 그게 벌써 이제 5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정보보안 전문가 되고 싶어요. 뭐 정보보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누구 하나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좀 리스크가 있겠죠. 이제 정보보안은 이거고 너네는 이걸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걸 딱 답을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만 적어도 정말 저는 그 정답은 없더라도 대충 이런 흐름대로 흘러가니까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에 어떤 가이드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강의를 만들게 됐고, 이 강의에서 사실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고민해 왔던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풀어봤고, 여기에서 뭔가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거고, 그러한 부분들은 글쎄요, 제 개인 메일로 그런 질문을 받기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강의가 무료로 공개가 될 거고, 많이 어떤 제 의도도 이 강의가 많이 퍼져서 많은 분들이 이걸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 메일로를 제 개인 메일을 적어놓긴 했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개인 메일로 어떤 개인 진로 상담은 메일은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내준다 하더라도 제가 일일이 멘토링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좀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령 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메일을 보냈을 때 제가 답장을 안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기회가 닿는다면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고충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이드되면 좋을지 제가 한번 좀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메일을 적어 놓은 이유는요, 업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실력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말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그분들이 제 강의를 혹시라도 보실 일이 있으시면,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부분도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 하더라.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건의사항을 제가 뭐100% 수용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수렴을 해서 또 추가 과정으로 많이 하는 질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메일 주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은 제가 답변이 없더라도 네,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제 그